M2는 아직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병원체입니다. 치료제는 고사하고 백신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치사율은 100%입니다. 저도 감염되었습니다. 이 방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여섯 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. 저희는 감금되었습니다. 그러나 저희를 격리한다고 M2가 격리되고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. M2의 전파 속도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. 격리와 통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. 유일한 해결책은 M2와 싸워 이겨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은 아직 감염이 안 된 자일 겁니다. 그럼 M2를 이겨낼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매일 내 아내, 내 남편, 내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? 하루빨리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. 그러려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저들이 막는다면 창문을 깨부수고서라도 거리로 나서십시오. 퍼뜨리고 퍼뜨리는 것만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.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웃끼리